사람마다 많이 웃었기도 해. 하지만 내가 택한 길은 자기의 채널이랍니다. 그리고 항상 내 뒤에 아빠와 그리고 가족이 있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어. 아들 사랑해. 화이팅.
엄마가 니네 13명 아들들한테 할 말이 따로 있잖아. 그냥 다 고맙다, 사랑한다, 여기까지 고생하고 와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 고생길 뻔하다. 어쩌겠냐? 자기 팔자 안 되겠니? 니네 고생도 니 팔자, 지켜보는 우리는 우리 팔자. 미안하고 고맙고 행복하고 나는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앞으로도 건강하자 행복하자 밖에 없어. 계속 많은 사랑 받고 있으니까 건강하고 행복하자. 고맙다, 사랑한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그런 멋진 세븐틴이 되기를 바랄게. 그리고 아들들 몸 마음 아프지 말고 꼭 건강해야 돼. 그리고 정하라,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 우리 세븐틴들 파이팅! 안녕 민규야. 안녕하세요. 이현우 씨, 연습장을 시작해서 이제 21살이 되었는데도 엄마는 누가 항상 좋아하실 것 같아. 엄마가 바라는 건 민규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들이 가득히 넘쳐났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한테도 네가 좋은 사람으로, 또 그 사람들한테 네가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거 보면 잘 사주고 이거 보면 잘 들었으면 좋겠어. 자, 민규야 화이팅! 세븐틴도 화이팅! 다시 한번 큰 힘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